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너무 제가 업데이트도 안 하고, 방송도 안 하고, 사느라 바빠서 여러분들께 인사도 못한 점 죄송하다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잘 살아 계셨습니까? 저도 잘 살아 있었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죠. 오랜만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랜만이에요. 그죠? 오랜만입니다. 네, 왜 이렇게 오랜만일까요? 먹고 사느라 바빴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먹고 사느라 바쁘시겠죠? 바쁩니다. 현대사회인 안 바쁜 사람 없죠.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로 바쁩니다. 자, 이렇게 바쁜 와중에 좀 짬을 내서 여유를 내서 여러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살아있다, 나는 잘 있다 참고도 좀 했어야 되는데 너무 먹고 살기 바빠서 핑계를 대자면 그래서 정신없이 사느라 좀 늦었습니다. 신고가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노여워 마시고 그리고 일요일날 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나면 좀 뭐랄까 집에서 널브러져 있느라고 세수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머리 개사 한 발 돼가지고 떡져가지고 개 병신같이 있느라고 그 모습을 참아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기가 좀 미안해서 죄송스러워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나와서 씻고 머리도 감고 면도도 하고 얼굴에 연지곤지 다 찍어 쳐바르고 당당하고 아름답고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얼굴을 드러내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제가 그 멘트들이 내려가다가 안 올라올 네 아무튼 노여워 마시고 그저 바쁘게 잘 살아있구나 무소식이 희소식이구나 라고 이렇게 너그럽게 바랍니다. 네, 목소리가 아직 안 돌아왔죠. 목이 좀 갔어요. 목이 사실 며칠 전까지 목감기 때문에 좀 힘들었었어요. 목감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삑사리 나고 심지어 콧물까지 질질 흘리고 했어요. 근데 오늘도 그랬었는데 아까 낮에 신나게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막힌 목이 뻥 뚫린 느낌입니다. 대신 목소리가 갔어요. 네. 그죠? 지금 이상하죠, 목소리. 제 목소리는 원래 좋습니다. 아, 인정. 제 목소리는 좋아요. 근데 지금은 뭔가가 좀 안 좋습니다. 상태가 별로예요. 낮에 너무 많이 소리를 질러가지고. 사실 오늘은 어디 좀 다녀왔어요. 가평 쪽에 있는 저수지에서 빠지라 그랬죠, 빠지. 아, 신나게 그냥, 보트 타고 막. 보트 있잖아요, 이거. 앞에서 보트 막 운전하면 밧줄에 매달려가지고. 매달려서 소리 지르면서 막 끌려다니는 거. 그거 타고 왔어요. 그걸 종류별로 다 타고, 또, 이렇게 물 위에 뛰어는 거, 출발 드림팀 하는 거 있잖아요. 물 막 미친 듯이 뿌리고 막 방방도
뭐 건너 가든 점프해서 가든 붙잡고 가든 뭐 기어서 가든 누워서 가든 어쨌든 그냥 가는 거. 거기 가서 미친 듯이 빠지고 소리 지르고 물한번 빠지면 거기 이렇게 기어 팔이 안 올라가. 물한번 빠지면 거기 올라오다 진다 빠져. 아, 그래서 물도 많이 먹고 마시고 산을 빠져 죽지 않으려고 그 보트 뒤에 그 있잖아요. 그 판때기에 손잡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 질질 끌려당기는 거. 운전자 마음대로 그냥 앞에서 운전하면 그냥 막 미친 듯이 끌려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지금, 아휴, 지금은 이 정도면 내일이면, 아, 내일이면 어깨 이거 팔안 올라갈 거야. 다 마트에 가가지고 왼손 이렇게 거들어 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은 안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태어나서 평생 오늘 처음 가봤거든요. 오늘 처음 가서 목 상태가 별로 목 감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갔어요. 왜냐면 가서 뒤져버리겠다. 오늘 내가 빠지에서 내 생을 마감을 하겠다. 그런 굳은 결의로 가가지고 가서 또막 의자 그냥 선베드 앉아가지고 어린 저 흐뭇하게 아빠 미소로 바라보는 그 웃겨요 그것도. 그래서 솔선수범하자. 내가 먼저 목숨을 끊겠다. 그리고 뭐 미친 듯이 그냥 막 놀았어요 몇 시간 동안 소리 지르면서. 그랬더니 목 감기는 난것 같은데 대신 목소리를 잃은 것 같네. 아무튼 처음 가봤어요. 근데 재밌더라고. 근데 자주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뒤질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아,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재밌게 힘들었어요. 네, 기분 좋았습니다. 이제 뮤지컬 팀 다른 배우분들이랑 또 좋아요. 되게 끊임없이 그걸 타는지, 야, 체력들이 좋아. 어쩜 그래? 저는 뭐한 2시간? 2~3시간 바짝 그냥 했더니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어우. 자, 아무튼 오늘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얼굴에 필링도 하고 그 다음에 토너로 화장솜 묻혀가지고 닦고 그 다음에 아이 세럼을 발라서 눈가를 먼저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아이크림을 발라요. 그 다음에 얼굴에는 이제 세럼을 바르는 거죠. 그 다음에 수분 크림을 바릅니다. 나이트 크림을 바르던가. 요란하죠? 아주 유난 떱니다. 유난이에요, 유난. 원래는 제가 서른 넘어설 때까지 관리고 지랄이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겨울에도 비누로 세수해서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안 바르고. 밖에 나가면 그 찬바람 맞으면 얼굴이 쨍한 느낌 있잖아요. 빡! 땡겨서 찢어질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얼굴에 뭘 쳐바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정말 미친 짓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고, 뭘 이제 얼굴에 덕지덕지 바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뭘안 바르면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부모님께서 건강한 피부를 DNA를 물려주신 바람에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주름 없이 이렇다 할 트러블 없이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들거리게 바릅니다. 세수하듯이. 그리고 얼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다른 분들, 여러분들 쓰는 것보다 양이 2배 많죠. 그래서 화장품이 2배 이상 빨리 닳습니다.
처발, 처발. 그리고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 담배가 흡연이 피부에 굉장히 안 좋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음주까지는 괜찮은데 술을 또 많이 마시게 되면 성대도 그렇고 얼굴 피부도 그렇고 수분을 다 뺏어가요. 술이 지나친 음주가 그리고 지나친 음주와 지나친 흡연은 여러분들의 피부를 금방 노화시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음주는 하시고 담배는 되도록이면 피우지 않는 게 좋아요. 저는 금연한 지 2013년 4월 1일 이후로 만 4, 5, 6, 7, 8, 9 한 6년 횟수로 6년 됐네요. 제가 그렇게 담배 연기를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싫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세요. 삼다수를 많이 마셔서 여러분들의 노폐물을 몸속에서 배출하고 일로와 깐초 깐초 일로와 아이스크림 줄까? 깐초가 베스킨라빈스를 미친듯이 좋아해요. 체리 주빌레에 그 체리 조금 이렇게 떼어가지고 어제 이렇게 줬는데 그걸 먹더니 애가 벵갈이거든 고양이 그걸 먹더니 순간 종족이 변했어요. 약간 시라소니 쪽으로 아니면 뭐 치타 이쪽으로 바뀐 것 같아요. 눈빛이 확 돌더니 더 내놓으라고 더 내놔 이 개새끼야 그러더니 일로와 깐초 여러분들께 치타를 소개하겠습니다. 치타! 치타! 깐초!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어제처럼 나에게 지랄을 해봐! 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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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달라고 해봐! 어제 얘가 날 보고 뭐라고 해야 되는데 이상한 소리를 내더라고 아이스크림 달라고 그지? 이 새끼 아이스크림 내놔 아이스크림 자 깐초 내려가자 이따가 줄게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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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깐초 티티 간식 먹자 일로와 간식 먹자 저희 고양이들은 식탐이 있습니다. 아니 뭐 사실 뭐 먹는 것이라는 동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새로운 간식을 미친 듯이 먹는 걸 발견했어요. 저는 추루가 그 제일 좋아하는 간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름이 뭐더라 저게? 저거 먹으면 환장해요. 추루니가 요만하면 그거는 요만한데 좀 넓적한 거 뭐지? 무슨 돼지랑 무슨 뭐 간으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고약해요 냄새가 그지 같고 좀 찐득찐득하고 베이지 진한 베이지색인데 그거 먹고 눈 돌아가는 걸 또 봤죠. 티티 깐초 간식 먹자. 간식 먹자 간식 먹자 티티 옳지 티티 일로와 간식 먹자 간식 먹자 간식 먹자 티티 간식 먹자 간식 먹자 간식 줄게 가만히 있어봐 간식 줄게 간식 줄게 가만히 있어봐 옳지 가만히 있어 이러고 있으면 골골 돼요. 골골 돼봐. 싫어? 간식 때문에 흥분했구나. 간식 줄게. 자, 간식을 여기다 이렇게 해서 먹으면 아니다. 나중에 줄게.
오늘은 지금은 간식 시간이 아니다. 자, 갑자기 간식을 줄 뻔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 빠지에 가서 계속 물에 빠지면서 아 그래서 빠진가? 물에 빠지면서 소리를 지르느라고 목이 좀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도라지 차를 많이 마시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면서 좀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시 3분. 네. 다음 달 8월 11일이 뮤지컬 첫 공연인데 오실 수 있으면 그때 와서 즐겨주시고 재밌게 감상해주시고 또 저희 제가 속해있는 밴드는 멤버들끼리 또 계속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의견을 나누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소식을 들려드릴게요. 네, 그게 노래가 됐던 공연이 됐던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저 혼자 계속 여태까지 떠들었는데 이 제 인스타 친구님들 인스타 팔로우님들 지금 이렇게 써주시는 멘트를 못 봤어요. 어떤 말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지금 보고 저는 이만 물러가면서 애들 간식을 배 터지게 주고 그래야겠습니다. 자, 10시 인스타 라이브는 몇 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하면 보통 10시 이후인데 전에 낮에 한번 해봤더니 많은 분들께서 직장에 다니시는 바람에 평일에 많이들 못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소리도 못 키우고. 자, 몇 시가 좋을까요? 깐초.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시간 한 7시? 8시? 아무튼 지금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 뭐 제가 그럼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9시나 10시쯤 일 끝나고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샤워하고 대충 맥주 한잔 하면서 TV를 볼까 게임을 할까 책을 읽을까 뭐 할까 고민하는 그 딱 그때 그 시간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깐초. 자, 그러면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거니까 저한테 요청하고 싶은 거 한 가지만 요청을 해드리면 제가 아무거나 대답을 하겠습니다. 뭐 질문이면 대답을 하겠고 뭔가 시키면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한테 도대체 뭘 바라시는 겁니까? 뭘 바라실까요? 노래를 해달라고요? 노래 어떤 노래를 할까요, 그럼? 애교? 애교. 인스타 사진은 제가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아니, 노래가 많네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노래가 아닌데, 갑자기 노래를 저보고 하라 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이문세, 옛사랑. 옛사랑인가요? 목 아프죠? 목 아픈데 노래를 시키시고 못 되셨네. 생존신고 자주 좀 알겠습니다. 생존신고 자주 하겠습니다. 저를 알고 계신 분이 시청하고 계시기도 하고 저를
모르시는 분이 지금 또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생활, 각자의 공간, 각자의 시간 속에서 저를 시청하고 계실 텐데, 아시는 분은 뭐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은,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은 이거 보면서 뭐야 이거 뭐 하는 놈이야 하고 이렇게 뭐랄까 제 이렇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재밌을지 아니면 뭐 이상할지. 아무튼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포함해서 제가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드릴 테니까, 아, 저를 낯설어 하시는 분들 자주 들어오세요. 아, 내가 자주 안 하는구나. 자주 하겠습니다. 자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주 안 하는데 자주 오라니. 이게 뭔 개같은 소리야. 제가 라이브를 자주 하던가 인스타 업데이트를 자주 하던가 하겠습니다. 제가 부지런하지 못하고 꾸준하지 못해서 항상 그게 문제예요. 제 성격의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치면 초반에는 뭔가 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그 꾸준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중간에 스탑이 돼요. 아, 짜증나. 그게 제 성격의 치명적인 결함이에요. 꾸준해야 되는데 그 꾸준함, 항상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새벽 2시에 옷도 없어. 아, 나갈 옷도 없고 나갈 힘도 없고. 하지만 새벽 2시가 돼도 새벽 3시가 돼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가는 듯한 그런 어떤 뭐랄까 간절함, 그런 결단력, 그런 실행력, 그런 용기,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담배를 안 피다 보니까 그 간절함이 없나 봅니다. 방송도 인스타 업데이트도 마찬가지로 그 새벽 2시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담배를 사러 가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기억을 떠올려서 그 결단력과 실행력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깐초 이 새끼 깐초 파우더로 가자. 깐초 미친 깐초 고양이 깐초는 되게 온도가 다른 것 같아요. TT보다 애가 좀 따뜻하고 뭔가 되게 유연한 것 같고 묵직하고. 깐초 인사해.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고 인사해야지. 눈꼬리 치켜뜨지 말고 이렇게 내리고 착하게. 이 새끼야. 눈꼬리 이렇게 치켜뜨면 싸나워 보이잖아. 눈꼬리 이렇게 내리고. 그렇지.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깐초예요. 착하게 눈 떠. 그렇지. 그렇지. 깐초. 매기. 동산의 금잔디. 매기. 간식 줄게. 아, 다른 고양이들은 벌써 화가 치밀어 올랐나요? 얘네들은 좀 순한 고양이들이군요. 아, 순하구나. 제가 이 두 마리밖에 안 키워가지고 다른 고양이들의 성격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둘 사이는 굉장히 안 좋아요. 둘 사이는 진짜 좋지 않습니다. 항상 전쟁을 일으키고 항상 자는 시간에 파이트를 하는 바람에 제가 자다가 경기를 일으키면서 일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개새끼들. 자, 그러면 간식을 좀 줘야겠다.
가야지. 일로 와. 간식 먹자. 간식. 간식. 자, 이게 바로 추르통인데 여기다가 이제 뭐 이걸 넣어놨어요. 다 먹었어. 이게 저는 이제 베스트인 줄 알았거든요. 고양이들의 어떤 뭐랄까 최고 음식인 줄 알았는데 물론 좋아해요. 이걸로 제가 동네 고양이들한테 인기 절정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머니를 갖고 다니면서 고양이가 보면 일로 와봐 이 새끼야 내가 너를 걷어들일 순 있지만 오늘은 요것만 주겠다 하고 주머니에서 꺼내서 아 좀 비켜봐 주머니에서 꺼내서 요걸 주면 제가 그렇게 이 망원동에서 인기가 좋은 놈인지 몰랐어요. 그다 이거 덕택입니다. 이 색 요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죠?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죠? 야 이 새끼야!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이 추루가 얼마나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이 새끼야. 알았어. 일로 와. 내려와. 깐초는 무릎. 일로 와. 야, 너. 일로 와봐. 너 이 새끼. 이 새끼 좀 치워야겠는데? 아, 제가 지금 처음 봤거든. 깐초, 지금 엉덩이를. 존나 지저분하네. 고양이 깔끔하다며. 자,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거. 야, 내려와. 일로 와. 일로 와. 무릎으로 와. 일로 와. 옳지. 일로 와. 그렇지. 이거. 이거. 병신 새끼. 일로 와봐. 이거. 이거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이거 한번 먹여보세요. 아, 나 이거를 먹이면 환장합니다, 진짜. 제가 실험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요것과 요거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반응이 좋을지는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 얼마 전에 발견한 거거든요. 이거는 보나마나 이제 다 아시는데 그 다음에 요게 시리즈가 있어요. 요게 밀크 요거트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리버가 간이거든요. 간 뭔 놈의 간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야 너 카메라에다가 더러운 엉덩이 갖다 대지 마. 맛있는 거부터 먹어. 맛있는 거부터 먹어야지. 먹자. 먹자. 키티. 키티. 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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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로 와서 먹어. 일로 먹어, 일로 와.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먹어. 그러면 너도 먹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볼 수 있고. 먹어. 뿅.
어, 흘러나오잖아. 흘러나오잖아. 야, 빨리 먹어. 빨리. 옳지, 맛있지, 쩔지. 니가 씨발 고양이냐? 깐초가 원래 얌전하게 먹는데 이렇게까지 허벌 덕신으라고 먹는 건 처음 봤어요. 티티는 따로 줄게. 티티는 따로 먹자. 뭐 얼마나 먹는지 안 보여. 그러니까. 먹어. 처먹어 이씨. 아, 혓바닥 느낌 더러워. 수세미야? 자, 죽이지 마. 이제 깐초 다 먹었으니까 티티 일로 와. 티티 먹자. 티티. 자, 깐초 먹었으니까 이제 너 내려가고. 티티, 티티 일로 와. 깐초가 있으면 티티가 너 저쪽 방 가서 잠깐 있어. 잠깐 얘 좀 감금시키고 와요. 일로와, 티티. 그렇지. 칸초는 방에 가뒀어요. 빠! 티티 일로와. 먹어. 이걸 먹어봐. 이걸 봐봐. 티티, 잘 찾는 게 아니라 깐초한테 기가 눌려서 놀 때도 막 이렇게 잠자리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놀아요. 깐초가 있으면. 야, 티티 일로 와. 메! 일로 와. 먹어. 일로 와서 먹어. 티티. 일로 와. 일로 올라와. 그렇지. 올라와. 그럼 올라와서 먹어. 발로 치지 말고, 이 새끼. 먹어. 맛을 봤어. 넌 일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 깐초가 좀 서열이 높아요. 아니, 서열이 높다기보다, 저돌적이에요. 앞뒤 안 가리고, 먹어. 티티. 야, 먹어. 자, 먹어. 먹어. 아, 이제 안 먹네. 이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로 와. 티티.
별 지금 반해 안 별로 안 좋은데? 아까 그 이색을 먹었어야 되나 봐, 이색? 너 이걸 좋아하냐?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 여기를 막 씹어 먹어요. 봉지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좀 먹잖아. 이게 뭐야? 얘는 이걸 막 씹어 먹는다니까? 야, 놔. 천천히 먹어. 굶었어. 야, 그래도 내 손가락 물음 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봐, 이 새끼야. 있잖아, 여기. 낼름, 이 새끼야. 낼름, 수세미 혓바닥. 수세미 혓바닥, 아유. 안방에서 깐초가 애절하게 울고 있고. 자. 맛있지? 내려가, 이제. 자. 이게, 아무튼, 이건 뭘까? 왜 같은 회사거든요? 같은 회사인데, 이거는 뭘지? 야, 너 이것도 한번 먹어라. 오늘은 TT가 별로 저걸 안 한 바람에, 깐초를 또 데리고 와야겠어. 일로와. 너 말도 새끼야. 너는 지금 말을 안 들어. 아이고, 와, 와. 찾잖아, 일로와. 깐초, 이거 먹어. 깐초. 올라와. 먹어. 응. 올라와. 야, 여기, 그래, 여기서 먹어. 여기. 어, 그릉대는 거 봐. 어, 미쳤어. 어, 미친놈 아니야? 왜 그런데? 야, 나왔다 여기. 야,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눈곱귀인 것 같다. 자, 오늘은 본연에게 고양이 간식 먹방이 됐는데, 얘 지금 자세가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시죠? 뒷다리는 내 허벅지에 있고, 앞다리는 식탁에 올려놓고, 불편하게도 처먹는다, 맛있게. 너 먹방 모아서 유튜브 하나 내자. 야 이거 먹어 끝까지. 자, 여기 끝. 내려가 이제. 내려가. 다 했어. 끝. 다 먹었다. 자, 아무튼 오늘은 마지막을 TT와 깐초의 간식 먹방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확실한 건
추루보다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기르시는 분들 한번 이거를 한번 사서 먹여보세요. 그게 웹박스 리크 이릭스. 이게 다 먹은 거야. 다 먹은 거고 종류가 간, 간이랑 밀크 앤 요거트, 그리고 마지막에는 위드 살몬, 연어 뭐 이렇게 세 개를 먹여봤는데 인기가 참 좋아요. 알았어 알았어 내려가. 일로와. 자주 이 저걸 드릴게요. 자주 소식을 여러분들께 알리고 업데이트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 기타 치는 손톱 밑에 뭐 들어갔는지 손톱을 계속 할 거예요. 자, 다음에 뵙는 때까지 다음에 뵐 때까지 잘 계시고 안녕히 계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난장판 지금까지 난장판이었습니다. 깐초 너도 인사. 일로 와서 인사. 일로 와 인사. 인사 깐초 인사해. 인사하자. 옳지. 일로 와 깐초 인사. 일로 와 점프. 자, 자 맛있게 먹었으니 인사해야지. 맛있게 먹었으니 골골골골골골 골골골골골골골골 어이 맛있어. 에이 맛있어. 에이 그 맛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 그지? 내려가. 자 그럼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세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